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정책과 이유경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박지혜 사무관님께서 식약처에서 올해 계획 중인 바이오의약품과 관련된 정책, 특히 또 이제 많은 부분이 그중에서 지원 정책인데요. 이미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조금 이제 올해 좀 변동이 좀 있거나 약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역점을 맞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올해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백신 자급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수건 사업을 좀 해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많은 오랫동안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 그냥 기본 예산으로만 지원을 해드렸어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을 텐데 올해는 조금 더 예산도 확보하고 확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바이오의약품은 크게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사업을 하셔가지고는 아마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글로벌 진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역할과 맞춰서 지원하고 있는 협력 사업, 특히 국제 협력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일환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 대해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자급화 사업입니다. 백신 산업에 이제 백신을 다루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이제 생물학적 제재,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은 생물학적 제재와도 첨단 바이오 의약품과 몇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면 백신은 고전 중에 고전인 생물학적 제재에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생물학적 제재는 치료제와는 좀 다른 성격이 있고 그 역할도 다르고 더더욱이나 국가에서 또 다루고 이제 개입이 되어야 하는 특별한 특성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백신은 치료제와 모든 의약품을 대비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공중보건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매분, 매 5분마다 한 명의 생명을 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25년간 5세 미만의 사망률을 거의 50% 정도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좀 많이 잘 살게 된 나라라서 그렇게까지 느끼진 못하지만 저개발국이라든지 특별히 또 대유행, 또 대테러라든지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큰 역할을 발휘하는 예방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중보건학적인 큰 가치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은 밑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공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치료제 그리고 다른 생물학적 제재들과도 비교를 해도 성공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임상이라든지 이제 감염병의 특징 때문에도 그렇고요. 임상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건 자체가 장기간의 연구 개발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감염병의 그러니까 균체라든지 바이러스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시설, 장비, 특히나 인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장기적인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은 개발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따라서 또 감염병이 만약에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언제 지카 바이러스가 대유행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도 아프리카 저 구석이나 중동의 어떤 지역에서는 아직도 패스트도 유행 일단은 소규모 유행이나 발병을 하고 있고요. 많은 감염병들이 우리도 모르는 감염병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다 백신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질환의 특징상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들 쪽에서는 투자하기가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의 고민은 사실 우리나라 식약처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제약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자료는 미국 사회복지부에서 그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어떻게 감염병을 대응을 할 건지, 그래서 국민들의 권익과 그리고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해서 이제 2017년도 말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크게는 네 가지 정도의 챌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의 국가들은 미국 정부 기관에서 어떻게 노력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계획을 잡은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감염병의 원인체라든지 그리고 역학적인 우리 그 전반적인 역학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몸속에서 생기는 면역원성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제한적이다. 아직 다 밝혀져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CDC라든지 NIH에 투자를 좀 더 해서 감염병 및 백신 접종 관련 면역 반응 그리고 예방접종 기제 그리고 어떻게 접종을 잘할 것인지 관리를 잘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초연구에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해결을 계획하고 있고요. 임상시험 자체가 앞에서도 설명하셨던 것처럼 임상시험 자체가 디자인 자체가 어려운 데다가 더더욱이나 출산율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국가 간의 이런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규제의 유연성 그리고 최신 과학을 이용한 개발을 추진해 보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바이오 마커를 사용한다든지 뭐 혁신적인 통계 분석 방식을 사용해 본다든지 최근에 좀 대두되고 있는 리얼 월드 에비던스를 통한 허가 변경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 규제의 통합 이 부분이 좀 어렵다라는 거. 그러니까 국가마다 규제가 좀 다르면 다를수록 백신의 개발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실 미국 쪽에서 이게 얼마나 활발히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글로벌 활동을 증대해서 통일된 규제를 가지고 일단 과학적인 원칙을 가지고 규제를 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원칙을 가지고 규제를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으로 일단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의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ROI의 낮은 ROI. 사실 언제 투자를 해서 언제 이거를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맞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감시 및 역학조사를 강화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 또 더욱 관과 업체 간의 소통을 확대해서 투명성을 증대시켜서 ROI를 좀 높여보겠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을 좀 제고해서 우리가 이미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불확실성을 낮추겠다. 그리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서 좀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프로세스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식약처에서도 장기간 노력을 하고 있었고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 제가 좀 이제 약간 변명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백신 자급화 사업을 하면서도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목표치를 올해 좀 수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속도는 좀 늦어졌을지 모르겠지만 방향은 전 세계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다시 말하면 식약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향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좀 구구한 설명을 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뿐 아니라 정부 기관에서 백신 개발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 연구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요. 또 더더욱이나 여기서는 접종 자체를 예방 접종 자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요 큰 어떻게 보면 시장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나 산통부에서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초기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약처에서는 이쪽 제품 자체를 개발하거나 이런 쪽의 제품을 이제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잘 개발되어진 제품들을 초기부터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는 아무래도 허가겠죠. 품목 허가가 나갈 당시에 빠른 시간 안에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보겠다라는 게 그동안의 이제 지원 방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주 초기부터는 할 수는 없고 그래도 회사 쪽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올려보겠어요 라고 가져오시면 저희가 초기부터 여기서는 동물실험은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임상은 이렇게 계획을 하셔야 되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는 걸 가이드를 좀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또 수출 단계에서는 WHO PQ 인증을 초기부터 지원을 해서 제품이 완료되면서 바로 PQ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 단계에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포주를 공급해서 빠른 제품화를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품이라든지 평가 기술 연구 개발 사업은 장기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 자체는 이제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의 추진 배경인데요.
지구가 온난화되어 있고 글로벌화되어 있어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좀 더 다각적이고 좀 속도를 내야 되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신종플루 유행 때 가장 크게 느꼈을 거고, 최근에도 인플루엔자라든지 홍역 유행이 이렇게 돌면서 필수 예방 접종이 국내의 기술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백신은 수익률이 금방 나지 않기, 수익을 금방 낼 수 없고 수익률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 80% 정도의 글로벌 회사들이 그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수익이 많이 나서라기보다는 진입 장벽 때문에 그 수입을 단단히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는 그런 필수 예방 접종 백신 말고도 대테러, 대유행, 그리고 언제 생길지 모르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조그만 시장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에 대한 백신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큰 제약사들을 움직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틈새 시장을 국내 제약사들을 좀 힘을 실어줘서 요 시장부터 조금 국민들에게 좀 영향, 뭔가 효과를 가져오고 우리도 약간의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다시 말하면 국내 회사들이 좀 자금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국내 글로벌 점유율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진출을 지원하겠다라는 방향입니다. 성과로는 2017년도에는 이제 전체 저희가 주요 백신으로 삼고 있는 28개 백신 중에 14종의 자급화를 성공을 했고, 그래서 50%를 달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약간 이제 득도 있고 실도 있는데요. 그전에는 사실 매년 약간 계획을 업데이트 해도 잘 모르셨어요. 이게 40몇%나 30몇%인데 잘 모르셨는데 딱 50%가 되고 나니까 2018년도엔 그걸 수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다들 50%로 알고 계셔서. 그렇지만 2018년도에 대대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제품을 진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계획을 다시 잡아서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약간의 목표치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14종 50%를 20년도에는 16종 57%까지 올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5년 안에는 23년 21종으로 해서 75%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있고요. 일단은 각각 품목별로 필수 백신은 몇 종이고 그동안에 몇 종이 언제 허가가 됐고 그다음에 대유행 테러 그다음에 기타 예방접종 백신들 이런 백신들에 대한 이제 분류를 좀 상세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사실은 뭐 작년에만 고민을 한 것은 아니고 자금률이 기울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반성도 있고요. 좀 더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각오가 새로 생긴 거죠. 때마침 국가에서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지원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을 진행을 해주셔서 약간의 예산을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가 백신 제품학 기술 지원 센터를 염두에 두고 올해는 지원 사업을 조금 확대하는 백본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배경은 아무래도 자금률이 상상이 속도가 저하되고 있는 거, 그렇지만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감염병에 대한 불안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 배경을 가지고 사업을 새로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백신 제품화 정보가 사실은 각각 섹터마다 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부가 주도해서 한 곳에 모아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국내의 백신 개발 기술 정보를 좀 한 곳에 모아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ICT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백신 개발의 가장 큰 허들 중에 하나가 임상평가입니다. 국내에서 임상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는 것까지가 장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백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춰서 센터를 만들고 거기 그 기관을 통해서 이제 좀 목표로 하고 있는 백신을 좀 더 수월하게 좀 빠른 시간 안에 개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신 위탁 시험 기간 운영인데요. 아마도 이제 이거는
국내 회사뿐 아니라 수입사들도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수입사의 의무가 강화돼서 이런 위탁시험실이 좀 더 필요한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일단 위탁시험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시험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이제 올해 예산을 처음 받았기 때문에 지금 기관 선정 중에 있고 기관이 선정되면 상반기 안에 앞으로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로드맵을 만들 겁니다. 로드맵을 만들 땐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 조사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많은 적극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우리 국내 제약사뿐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로드맵을 좀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필수 장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예산이 2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5년 안에 끝날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센터를 진짜 운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을 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실 거고요. 그동안은 사실은 저희가 10년, 한 15년 이렇게 전에는 WHO 회의에 겨우 가서 앉아서, 우리나라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WHO에서 리딩 그룹으로 저희가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다자간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뭔가 전략적인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는 좀 더 다자간보다는 양자간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 대 지역으로 해서 좀 요 지역에는 여기에 이런 어떤 진출 지원을 해드리면 좀 더 용이하겠다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WHO 그간의 WHO APEC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WHO 협력센터가 11년부터 지정이 돼서 WHO의 어떻게 품질 평가라든지 이런 백신 정책과 그리고 다른 바이오 의약품들도 그 어떤 좋은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센터는 특별히 크게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라서 WHO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고 이것들이 또 여러분들께도 일단 그 혜택들이 좀 나눠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탁 교육센터를 운영도 하고 있고 APEC의 어떤 교육기관도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죠. 그래서 국제회사회에서도 일단은 국제의약품 규제자 협의회 IPRP에서도 너희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 워킹그룹으로 역할을 해다오라고 이제 해서 사실 임기를 넘겨가면서 저희가 지금 의장급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WHO 중에서도 서태평양 그 사무국에서는 저희를 굉장히 좋은 왜냐하면 앞으로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발전된 국가가 규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좋은 파트너로 인정이 되어서 MOU를 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이렇게 또 3개국 그나마 앞으로 지역에서 가장 그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한중일 또 별도로 또 협력 관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019년도에는 중남미 서태평양을 역점을 두고 지금 이제 협력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중남미에는 특별히 자유 시밀러를 비롯해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규제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경험 정보들을 좀 공유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다가 올해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중남미 4개국인데요. 지금은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를 대상으로 해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CMC 파트와 GMP 파트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태평양 개도국에 대해서 이 몇 개 개도국 그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베트남, 필리핀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 원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 협력센터가 이제 3기를 맞았습니다. 올해 계약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더더욱이나 이것이 그냥 국가 규제기관들끼리만의 그 협력이 아니라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하시고 수출을 하시고 개발을 하시고 하는 데에서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제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중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특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 한중일은 같이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가끔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다 아시다시피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뭐 셋이 같이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6월에 좀 이따 설명드릴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한중일 바이오 의약품 평가 기술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우리가 표준화를 하자라는 걸 좀 더 리딩을 해서 좀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 2019년도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다섯 번째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아는 것처럼 처음 인천 송도에서 시작해서 작년에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행사를 하면서 점점 참석 인원이라든지 그 포럼이라든지 거기서 다뤄지는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성숙되고 확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6월 말에 마지막 주 3일 정도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개회식은 6월 26일 오후에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좀 캐치프레이즈도 빨리 정했는데요. 바이오 혁신 새로운 미래. 다시 말하면 바이오의 혁신이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거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략적인 그 프로그램은 지금 이제 각각의 백신, 혈액제재, 뭐 임상통계, GMP 뭐 이런 포럼들이 진행이 되고요. 아직은 다 기획이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각각의 필요한 뭐 클로즈드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작은 회의들도 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작년과 같이 화장품 분야도 같이 연계해서 행사를 할 예정이고, 특별히 올해는 의약품 쪽에서도 PQ라든지 각각의 어떤 작은 행사들을 좀 연계해 에서 개최해서 좀 더 참석하신 분들이 풍성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상세한 정보 드렸는데 이건 작년의 내용과 아직은 동일하고요. 저희가 아직 홈페이지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많은 의견 주시면 아무래도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저희가 또 다른 행사들을 좀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